시원하게 하지. 앉아. 자, 오늘 부산 정관에 부산 조개 창고 왔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예, 바다가 아닌 건물에 있는 조개 창고 왔습니다. 들어가서 주문하겠습니다. 셀프 밤에 셀프 바. 고기 따로 파는 안 갈아주고 알아서 목장갑이랑 이용해서 갈면 된다고 하네요. 요 밑에 종이 호일이랑 앞치마, 예, 목장갑 있습니다. 셀프로 갈아서. 자, 여기 조개들이 있네요. 다리비. 우이, 다리비 무서워. 전복도 5분간인가? 다른 것도 있네. 이거 비숍이 잘생긴 직원이라서 맛있어서 잘생긴지 안 잘생긴지 모르겠네요. 이야, 봐봐. 1분 주문해 있네. 오락실도 있네. 오락실 오락실 기계도 여기 있어. 키조개랑 전복 작은 거 5분장인가 이거 들고 왔고, 부채살 부채살도 있습니다. 스파게티 같이 생긴 거, 파스타 치즈 추가해서. 이거 보니까 이거 대창도 있고 꼼장어도 있네. 꼼장어, 대창 꼼장어, 꼰대기도 있고, 관자, 뭐 새우, 네, 문어, 이거는 삼겹살 같은 것들, 양념되는 고기들이네요. 삼겹살, 이거 항정살로 보이고, 부채살, 양념 목살. 이 친구 뭐지? 나는 운전 때문에 못 먹지. 나도 이거 먹는다, 먹어야지. 나도 먹는다. 그래, 놔줄까? 먹을래? 아니, 아니, 저거. 내 거다, 내 거. 그거 니. 해산물을 원래 그런 맛으로 먹는 거다. 이가 시원하게 한식 갔다가 살짝 빠지고 먹으면서 빠지면 좋은 거지. 네, 조개 창고입니다. 네. 네. 치아예요. 네. 거기는 나가는 데고 그 옆에가 들어가는 데 같은 곳이에요. 네. 네. 주차증 같은 거 받아가야 돼요? 나가실 때 차량번호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마니킨 맞았어요. 네. 치즈하셔도 되고 소정하셔도 되고. 네. 전복은 다 건져주세요. 네. 얘네들은 마장이 돼야 되고. 네.
진짜. 고기 다 익었지? 어. 질기면 맛 없지, 이거. 오래 구워.
기발 다 했네. 여기에 치즈를 넣든지 초장을 넣든지 둘 다 넣든지. 저건 녹색깔 감칠뿐 녹색. 음식을 안 파고 점심만 가져오는 거. 고기 먹을만 하고. 별로 냄새 안 나네. 원래 이런 데는 좀 오래 놨던 거면 냄새 날 수도 있는데 그럼 괜찮은 것 같은데. 빠져주니까. 어? 빠져주니까. 응? 앞엔 대고 있다. 앞에 들어온다. 안 익었는데 왜 이걸 빼면 돼? 익었지. 아 이런데? 여기서 왜 이런 거야? 관자 단인 예 관자만의 단뜻 관자 단뜻 좋습니다. 그리고 예 소주에는 꼼장어죠. 꼼장어 들어가 있습니다. 피조개 내장도 한번 먹어봐야겠네. 저 안에 시원한 잔 있다. 그렇게 또 한 명은 술을 먹이게 되겠지. 나만 먹을 수 없지. 주객 전도 연장. 주객 전도 연장. 한 잔만. 쭉 한 잔해라. 몸에 좋다고 많이 먹어. 불 너무 약하게 튼가 이거. 이제 먹어도 되겠지. 이제 먹어서 배탈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원래 날 운명이었던 거야.
더 있어 보지. 뭘 더 있어 봐 이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요거 하나 먹으려고 해. 키조개 내장. 키조개 내장 하나 먹으려고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노. 이거 내 먹으면 바로 화상 있겠지? 씹어 먹으면. 아닌 것 같은데 영혼이 아닌 것 같은데 얘들은 어쩔 수 없지. 아니었어도 처방전이 있지. 초장을 먹어버리면 되지. 초장 등국 내장 보니까 거짓말이야. 진짜 술이 확 취한다. 아 진짜 물쩡하게 잘 먹고 있다가 술이 확 취하네.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모르겠다. 술이 확 취한 건 별로 안 먹는데 확 취한 건 좋은 거 아이가. 싸게 취한 거 짠 한잔 하시지. 죽일 정도 성공의 장면. 앉아. 뭐하는데? 뭔데? 누구라? 뭐하는데? 마루타도 아니고 강제로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잔 해라 한라산. 좋은 거다. 한 병 5,000원이다. 빨리빨리 안 꼬서 그렇다. 맛없구나. 그래서 맛없나? 전 아예 한 점만 더 먹어. 잠깐만. 뭐 있나? 버려. 5,000원짜리 술인데 헹구는 데서 거의 쫄지 마라. 쫄지 마라 친구. 니 그런 놈 아니잖아. 너 그런 놈 아니잖아. 취했나? 니 한 잔 먹고 취했나? 니 취했어 빨리 집에 들어가라. 자 이거 관자 한번 뽁뽁 후기 가볼까? 진정한 관자 먹방.
아니 그거 해충약은 먹채. 괜찮다, 소독했다. 해충약 안 먹나? 니는 해산물로 해서 해충약 안 먹어야겠잖아. 1년 두 번 먹을 거야. 물개를 한 번 먹을 거야. 이 뭔데? 홍장어. 아니, 이거 뭐? 척추 연골 같은 거겠지. 왜? 섹시하나? 아까 그건 줄 알았다. 저거. 연가시? 어. 그런 거. 아. 아직 안 익었다는데. 물이 많네. 잘 안 잘리네. 이 맞춤이다. 이게 잘 맞춘다. 많이 맛있으면 술도 안 먹는다. 요한의 필에서는 이제는 익었겠지. 진짜 맛있어. 홍장어 스카야제. 전주 비빔밥이 유명하지. 비빔밥의 본고장은 부산이다. 다 섞어버린다. 모든 걸 비벼버린다. 잘 말아놓은 김밥도 다시 부셔갖고 김밥 비빔밥 해먹는 그런 동네인데 잘 말아놓은 김밥을 왜 부셔갖고 처음부터 그냥 비빔밥을 해먹던가. 김밥 비빔밥이 웬 말이고.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얼마 전에 그 기양발 있잖아 섞어가지고 비빔밥을 먹고
사람들이. 그럼 네가 내 형네 대라 좀 하라. 내 차로. 응. 네가 차라도 우리 집에 놔두고 내가 가져갈 테니까. 나올 때 오늘 너 아빠 쪽에 놔두면 되지. 네가 짜고 가면 매운데. 네가 짜 타고 가라고. 내가 택시 타고 갈게. 뭘 이렇게 하네 내. 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그냥 그래도 택배하면서 수입이 좀 있나봐. 택배하면 수익이 좀 되나봐. 코로나 때문에. 택배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되나봐. 수입이 비대면이니까 물건 던져놓고 가면 되잖아. 빠르니까 양도 많아지고. 아니, 친구들한테 술 많이 싼다. 내랑 먹을 때 술값 70몇만 원 했다. 참치 먹으러 와갖고 지가 오마까지 사가지고. 넌 뭐 하는 짓인데? 치즈 삼겹살. 장난 아니지. 삼겹살만 먹어도 느끼한데 치즈까지 올린다고? 감자도 먹어. 어? 감자도 먹어. 네. 감자가 거의 내 눈에 다 먹게. 약간 오징어 맛 나. 찌개졌다. 찌개. 드러내려고 했는데 참. 왜 이렇게 맛있는데 하나씩 먹어. 이렇게 먹으니까 맛이 없네. 찌개졌어요. 양념으로 그 맛을 없애고. 네. 아까 전에 드러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있었다고 봐요. 치즈 먹으러. 짱깨가 발로 맞는다. 꽃으로 맞는 거잖아. 나 하나 먹었다. 그래서 안 먹어. 중사이드랑. 이런 데 쓰면 거의 중사. 없어요. 나는. 자기네들이 만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명으로 끝낼 얘기 아니에요. 이 새끼 마인드가 참 잘됐어. 전문가다 이말은. 만화를 많이 본거 아이가. 김성모 하백이 만화 많이 본거 아이가. 열기 때문에 있지. 뭐 하는데? 다시 익힌다고? 아니다. 익었다. 치즈 삼겹살에. 너무너무 느끼하고. 나에게 너를 찾기를 맡긴다. 가나. 응? 가나. 아니 먹을 건데. 들고 있으라고 깜빡한 거. 배우면 끝이 없다고 했지. 아무리 술을 먹어도 흐트러짐이 없다 아이가. 정확하게 말하지. 배우면 끝이 없다. 많이 배워라. 이렇게 해야지 재밌다. 돈을 벌 수가 있다. 짠짠짠. 예.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라고 했지. 백날 공부차 해봐라. 돈 버는 놈은 땅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거 봐라 이거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못하는 놈이 비트코인으로 돈 벌고 있다 이거. 이거 봐 진짜 개처럼 공부해갖고 한 달에 막 페이 닥터로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입만 보면 뭐라 생각했나. 개 빡칠 거야 이거. 얼마나 뿌리나. 놀고 싶은 만큼 놀고 게임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다 하면서 비트코인 해가지고 헬스도 알고 얘가 만나고 싸우고 가고 다 하고 있다 이거. 잠깐 마인드 봤지?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내한테 제대로 된 친구다. 이 친구는 마인드 자체가 됐다. 돈 버는 마인드다. 돈을 버릴 수밖에 없는 마인드다. 돈 버는 기계다. 머니 머신이다. 머니 머신.
공부는 안 했어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아이가. 얼마나 정직하노. 친구라고 편 안 된다. 네가 잘못한 거다 말하고 얘기한다 이거. 현실만 보는 사람이다. 아, 먹을 거 장난치고. 아니, 못 보다. 근데 이거 맛있는 거 실감. 아니, 그래픽 카드 안 쓰면 나한테 팔아라. 컴퓨터를 안 돼. 잘 쓰는 컴퓨터를. 나 게임 하나 대박. 그러면 내가 그냥 싸구려 그래픽 카드 하나 그냥 줄 테니까 그건 나한테 팔고 눕지아서 쓰면 돼. 그거 한 60, 70 정도 70 정도가 이한테 50에 팔라고? 어, 50에 팔아라고. 형님 뭐 주게? 한 2기가짜리. 사무실 진짜 게임도 안 하고 몇 번 안 써서 상태 되게 좋을 거. 니 유튜브 할 거라며? 귀찮. 시간. 코인을 돈을 많이 번다 이거.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편집하는 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근데 코인 하면서 유튜브까지 하려면 본업을 진짜 버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잡아보지, 내가 잡아보지. 잡지만 하면서. 단도 안 먹으시면 내가 소주 꺼냈겠지? 뭔가 뭐가 있네. 이대로 패배했다. 라면 먹어요. 그건 돈이다. 그건 농축하 돈이다. 안 된다. 니 네 얘기하는 거 아이가? 자본주의. 자본주의 최적화가 있는 거. 니 앞에 계시네. 두 분은 너 니 앞에 계신다. 7080을 선사하네. 7080 얼마에 살래? 얼마나 더 받아먹으려면 2080나 이거 7080이라고 얘기하러. 3080이면 이해하는데 7080이라고 했다. 정말 세게 해보고 싶었다는 거지. 7080. 2070 아니면 2080이네. 저는 사연 봤다 이거. 정말 2070 싶어다. 저번에 봤다 이거. 혼자서 한 완전 한 접시 다 먹었어요. 뭘 먹을까? 한정살? 네, 상호 여기 고기는 별로. 그럼 해산물은 먹고 나. 해산물보다 고기가 나왔는데. 뭐라고? 고기는 별로 해놓고 해산물은 먹고 나왔다. 고기는 별로인데 해산물보다는 이거 맛있겠다. 누룽지 아이가? 치즈 누룽지가? 삼겹 치즈 누룽지? 삼겹살이 별로. 삼겹살이 맛있지? 별로라고. 별로라고.